네, 이번에는 OK 저축은행 브리온 선수분들과 스프링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의 모건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스프링 탑을 묵묵하게 지켰던 모건 선수인데요. 스프링 마무리한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벌써 시즌이 끝났다는 거에 일단 한번 놀랐고,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긴 연패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조금 분위기도 잘 안 좋았었는데 다시 좀 흐름 타면서 이제 좀 그 반등의 기회를 노려보면 했는데 그 기회를 좀 못 살린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정말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해주셨는데요. 3년째 브리온에서 모건 선수가 활약 중입니다. 많은 감정과 생각이 들 것 같은데 팀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3년째 오케이 브리온에 있는데 그래도 그 올해 처음 주장이었는데 이런 주장 역할을 좀 잘 해줬나 또 선수들한테 궁금하기도 한데 잘 못해준 것 같아서 좀 미안한 것 같습니다. 선수분도 어떻게 주장 잘한 것 같나요? 잘한 것 같다. 네. 이런 네, 반응이 바로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기드온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OK 저축은행 브리온으로 이적을 했던 첫 번째 시즌이었는데요. 스프링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 아마 광동전 첫 승하고 중계화면에 이제 팬분이 우시는 게 잡혔던 것 같아 기억에 남는 것 같고, 네,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서머 때 더 높은 목표를 갖고 계실 텐데요. 서머 때 보여주고 싶은 목표, 팬 여러분들께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서머에는 잘 보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이브 선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스프링에 LCK에 데뷔를 하게 되셨어요. 마지막 경기에 선발로 출전을 하게 되셨는데요. 혹시 떨리진 않으셨어요? 오늘 떨린 건 하나도 없었고요.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 좋습니다. 아쉽지만 또 서머를 기약하게 됐는데요. 앞으로의 목표와 각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제가 더 잘해져가지고 다시 LCK 뛸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또이브 선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카리스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팀의 어엿한 중심이 된 카리스 선수인데요. 스프링을 마친 총평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좀 이제 연패를 하면서 힘들었는데 이제 2연승 하면서 약간 좀 반등을 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못 잡은 게 너무 아쉬운 것 같고, 그래도 저희가 좀 처음보다 조금씩 나아가는 게 좀 보여서 그래도 썸머 때 더 높이 좀 팬분들께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까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앞으로 더 채워가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또 계속 리플레이를 돌려봐야 또 계속 알겠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좀 라인전에서 막 빵빵 터지는 그런 게임 많이 없어서 그 다음 이제 운영적인 부분이나 헌터적인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썸머 때까지 최대한 잘 보완해서 팬분들께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운영과 한타에서 보완이 된 브리온의 모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풀베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2세트 때 교체 출전을 하면서 LCK 첫 무대를 밟게 되셨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OK 저축은행 브리온에서 CL 에서 뛰고 있는 풀베 정준입니다. 네, 풀베 선수 오늘 또 이렇게 네, 박수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첫 경기를 치러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그 선수분들 다 잘 챙겨 주셔서 편하게 게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풀베 선수 사실 초비 선수와 동명이인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지 팬분들께 각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 최선을 다할 풀베 선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MB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MB 선수에게는 LCK 복귀 시즌이기도 했는데요. 돌아보면 이번 스프링 시즌 어떠셨나요? 우선은 오늘 진짜 정말 애정 있고 좋아하는 선수들 있는 PX전 사실 1라운드도 그렇고 2라운드 때도 그렇고 좀 완패를 한 것 같아서 좀 너무 아쉽고, 스프링 시즌을 돌아봐도 좀 약간 잘 안 풀렸어서 좀 한번 CL도 갔다 오고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망가졌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좀 다음 시즌부터는 좀 꿋꿋하게 좀 힘들어도
좀 무너지지 않고 꾸준하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MB 선수를 또 이렇게 LCK에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또 팬분들도 오늘 많이 응원을 해주셨는데 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요? 팬분들 항상 저희가 이제 전패를 하던 상황에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러니까 항상 좋지 않은 경기력인데도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빨리 보완을 해서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 나은 모습 보여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에포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에포트 선수도 오랜만에 또 선발로 출전을 해주셨는데요. 스프링을 돌이켜보면 또 많은 감정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번 스프링 돌아보면 어떠셨나요? 네, 제가 좀 맏형으로서 좀 많이 못해준 것 같아서 팀원들한테 미안하네요. 네, 팀원들이 근데 잘해줘서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에포트 선수의 활약을 또 그 누구보다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계시잖아요. 팬분들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끝까지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항상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루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아쉽게 출전하지는 못했지만 또 함께한 스프링 후반부 어떠셨을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초반에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잘 됐 2연승까지 하면서 좀 나름 기세를 타고 싶었는데 이제 그 다음 경기부터 좀 기세를 못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콜업이 되면서 소방수 역할을 해주기도 하셨는데요. 앞으로 어떤 서포터가 되고 싶으신지도 여쭤보겠습니다. 단점이 적고 좀 다재다능한 서포터로 남고 싶은 게 좀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와, 다재다능한 서포터가 되겠다. 네, 각오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K저축은행 브리온 선수분들과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장인 모건 선수가 팬분들께 감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 시즌이 마무리되었는데 이제 마무리될 때까지 너무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서머 때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한 OK저축은행 브리온 선수분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